방금 전에 이제 잠깐 이야기한 천공.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관계가 좀 어떨까요? 근데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할 때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듯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천공이 있는 거야? 그러니까 그분은 도인은 아니신 것 같아. 신을 섬기고 한 사람은 분명히 많은데 도인이란 칭은 이슈가 되고 절대로 세상에 나오지 않는 분이 도인인데 근데 참 묘한 게 있어. 그 덕은 분명히 보고 계신 것 같아. 윤 대통령 내외가 분명히 굉장히 그분의 운세종으로 보면 지금 진작에 어떻게 보면 탄핵이 되셨어야 되는데 크게 사고가 나고 크게 이슈가 될 게 자꾸 묻히고 있거든. 근데 그건 뭐냐면 그 천궁이라는 사람이 어찌됐든 재를 지낸다든지 기도를 드려준다든지 그 덕은 있는 것 같아. 그렇게 크게 잘못을 하고 미국 대통령을 욕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이게 큰 것들이 다 작게 지금 조용하게 물론 정권을 잡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천궁이라는 사람 자체가 윤 대통령이나 그 내외분들 뭐 정성을 들여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. 분명히 90원 먹은 할 거야. 그 양반이 어쨌든 정성을 잘 들여주시나 봐. 천궁 이 양반도 신은 옳은 것 바른 것 들어주신다는 거 이분의 말로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또 마찬가지로 나라님부터 말로가 좋게 안 될 건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말로가 안 좋겠지.